현대인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치유 콘텐츠 기술부터 자동차 산업의 근간이 되는 금융기술이 AI를 만났다. 미래를 이끌어갈 산업과 인공지능의 융합기술, 지금 만나봅니다. 첫 번째 기술자를 찾아온 곳은 광주광역시 동구. 안으로 들어가 보니 특별한 장비와 영화관을 방불케 하는 스크린까지. 여기 어떤 기술이 숨어 있는 건지?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YTN에서 왔는데요. 아, 네. 혹시 오늘 기술자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여기 공간이 되게 특이한데 여기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정신건강학적인 그런 문제가 많으신 분들이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힐링룸이 되겠습니다. 생활 속 다양한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 기술자는 정신건강과 관련한 진단 및 치료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치료 기기는 물론 다양한 콘텐츠들을 개발했다는데. 현대인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질환은 상당수가 스트레스로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목적으로 이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오늘 그간 쌓인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이 있다. 자, 편안히 앉으신 상태에서 네. 손을 패드에다가 올려보세요. 네, 양쪽. 전극 패드에 양손을 올린 채 편안히 휴식을 취해보는데 버튼을 작동하자 스트레스를 관리해주는 영상이 재생됨과 동시에 측정되는 그래프?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량적으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생체 신호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 시청 전과 시청 후에 그 스트레스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감소되는지를 이제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전극이 개인의 건강 상태, 스트레스 지수 등을 파악해 정신건강에 좋은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이러한 생체 신호 데이터는 신체 긴장도라든가 스트레스, 그리고 신체 활성도 등 여섯 가지 지표로 분석을 해서 나타내주는 그런 도표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기술을 더했다는데. 저희는 여기 스트레스 힐링룸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드렸습니다. 광주에서 진행된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AI 융합 지역 특화 산업 지원 사업인데. 6개의 AI 전문 기업과 8개의 의료 헬스케어 분야 수요 기업이 참여하여 인공지능과 의료 헬스케어 산업의 융합을 통한 지역 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스트레스 관리에 어떤 도움을 준다는 건지?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감정을 인지하는 기술을 도입해드렸습니다. 목소리만으로 감정을 인지한다니? 사람이 말하는 대화 속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요. 단어들, 그리고 문장들, 문맥들을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법을 통해서 분석하고 또 서비스해드리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텍스트 마이닝이란 인간의 음성에서 추출한 글자를 통해 새롭거나 의미 있는 정보들을 찾아내는 기법인데. 한번 해보실까요? 눌러보세요. 네, 저는 오늘 친구들과 싸워가지고 기분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음성을 녹음한 뒤 분석하니 즉각 여섯 가지 감정으로 분류해준다. 이런 감정 분류 기법은 약 80%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과 감정에 맞는 그런 콘텐츠, 음악들을 추천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 불안 등 여섯 가지로 나뉜 감정 분포도에 따라 추천 콘텐츠가 달라진다고. 역시 상처받은 마음은 흥겨운 음악으로 치유해야죠. 확실히 노래 들으니까 기분이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왜냐면 뭔가 내 기분에 딱 맞춰서 나오는 노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AI의 진단에 따라 스트레스 완화에 좋은 맞춤형 영상, 음악, 향기 콘텐츠를 통해
실제로 스트레스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그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힐링룸은 소방청이나 경찰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그 스트레스 완화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치유 콘텐츠로 많은 이들의 정신건강을 책임지고 싶다는 기술자. 정신건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불편을 겪는 분들을 대상으로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기술자를 찾아온 곳, 충청남도 당진시. 안으로 들어가니 사람은 없고 온통 기계뿐. 딱 보니 설비 규모부터 남다른데 여기서 뭘 만드는 건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큰 기계들이 많은데요. 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네, 여기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음영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음영이요? 동일한 제품을 반복해서 제작 생산할 수 있는 그 형을 만드는 그런 것을 음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붕어빵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붕어빵 틀도 음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쏟아지듯 출시되는 신차들. 제조사도 모델도 다양한 만큼 이에 맞는 금형 디자인 제작도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아무리 아름답고 혁신적으로 디자인한 차라도 정밀한 금형 제작이 뒷받침되어야 대량 생산이 가능하단다. 그 부품마다 그 생산하는 스펙이나 형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형상을 찍어낼 수 있는 틀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만들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금형이 핵심입니다. 차량 외관의 금형부터 내부 부품, 파워트레인 부품의 금형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이곳. 정밀한 가공이 필요한 만큼 금형은 다양한 특수 공구들을 통해 절단 및 성형 작업을 거친다. 금형은 기계 가공이 생산의 전체의 70%에 해당합니다. 고객사마다 원하는 스펙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제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간단한 형상부터 복잡한 형상까지 엔드밀이라는 칼날로 모든 것을 가공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가공 전 정확한 금형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가공 공정을 설계하는 일이라는데 금형 제작을 하려면 금속을 깎아야 되는데요. 금속을 깎는 장비를 이제 CNC 장비라고 부르고요. 그 장비를 구동을 하려면 컴퓨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기계가 움직일 수 있는 경로를 하나하나 다 프로그램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캠 작업이라고 해서 CNC 장비를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속을 깎는 방식, 공구의 움직임, 작업 순서 등을 하나하나 제어해야 한다. 사람마다의 경력과 능력 차이마다 캠 프로그램을 작업하는 시간도 다르고요. 그걸 실제 CNC 설비에서 강화하는 시간도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물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기술자가 있었으니 저희가 작업하는데 번거로움이 많이 있어가지고 도움을 주시고자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 어떻게 도와주세요? 아 AI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걸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형을 만드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된다? 이곳에서 가공하고 있는 그 가공 노하우, 가공 기술들을 AI 모델을 학습시켜서 그것을 바탕으로 최적의 공정 설계를 제공해 주는 기술입니다. 원하는 모델을 입력한 뒤 형상을 분석시키면 인공지능이 유사 형상을 분석해낸다. 금형은 새로 모델링이 투입되면 그 모델을 가지고 제작을 해야 하는데요. 네네. 수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구라든가 기계 환경 그리고 소재 정보 등을 입력해주면 3D 모델링을 형상 분석함으로써 그곳에 어떤 공구와 가공 방법과 조건을 투입해서 가공을 할 수 있는지 최적의 공정 설계를 짜주는 기술입니다. 기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하는 모델의 금형 제작을 위한 공구의 경로, 작업 순서 등을 자동으로 연산한다고.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그 데이터를 수치적인 데이터로 변환하려면 연산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고요. 이 연산 과정을 통해서 기계가 가동될 수 있는 좌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가 시간과 공을 들여 일일이 제어했던 이전과 달리 형상을 분석해 알아서 가공 공정을 설계해주는 똑똑한 인공지능 기술. 첫 번째로 작업시간 단축인데요. 기존 작업시간 대비 30% 정도 단축이 되었고요. 경력에 상관없이 어느 누구나 캠 작업을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결과물을 산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이 발달한 충청남도. 이곳에선 산업과 기술의 융합, AI 융합 지역 특화 산업 지원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충청남도는 자율주행, 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생산 7% 향상과 매출액 350억 원 향상이 기대됩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자동화 기술로 생산성 향상은 물론 더 나아가 금융 산업을 선도하는 진보된 기술을 선보이고 싶다는데. 현재 개발된 AI 기술을 고도화하여 가공 품질을 향상시켜 친환경 모빌리티 금융을 개발하겠습니다. 시대에 걸맞는 AI 융합 기술. 첨단 기술을 통해 미래 산업을 이끄는 기술자들을 늘 응원하겠습니다.